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추월하면서 화물차 등 생계형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다음 달부터 경유 보조금이 확대돼 리터당 50원가량 가격이 내려갑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우선 경유차 운전자 가운데 어떤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화물차나 택시 등 경유 운송 사업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 경유 차량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자에게만 지원되는 경유 유가 변동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경유 기준 가격을 정해 그보다 가격이 높아지면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기준 가격이 리터당 1,850원이었는데 이걸 1,750원으로 100원 낮추기로 했습니다. 결국 리터당 50원가량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주유소 경유 가격표 자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화물차나 택시에 보전해주는 보조금이 전보다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번 조치로 추가 지원받는 대상과 규모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네, 화물차 44만 5천 대와 버스 2만 1천 대, 경유택시 9만 3천 대, 연안 화물선 1,300 대 등이 포함됩니다. 유류 구매카드 등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용해 경유보조금도 함께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유값은 지난 12일 오전 기준으로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950원을 넘어서며 기존 최고가를 경신했고 또 일부 주유소에선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김정현입니다.